여러분들 하붓! 녹두장군이 지난 시간에 새 신수를 그냥 빡빡빡빡 이제 남은 거는 낙타신수 단 한 마리인데 잠깐만요 어이구 넘어질 뻔했다 자 일단은 낙타신수 잡으러 가기 전에 우리에게 파밍이 필요합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은 뭐 투기장이 열리고 거기서 엄청난 무기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따끈따끈한 정보 바로 여기입니다 사토리산 여기에 전설의 신들이 사는 이 산에 역대급 말을 얻을 수가 있대요 지금까지 뭐 젠이나 센이나 뭐 그런 말들하고 차원이 다른 슈퍼 초 울트라 엘프 말 그거 얻어서 투기장 가서 무기 얻어서 바로 낙타신수 빡 패버리기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사토리산까지 한번 달려볼 건데요 자 일로 가면 되나? 밑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오케이 갈 길이 멀다 부지런히 갈게요 그리고 중요한 게 야야야야야 이것들이 진짜 아니 형 지금 멘트 치고 있는데 지금 박쥐떼들이 진짜 겁나 달라붙네 자 중요한 게 사토리산의 그 산신령 말신령은 낮에는 안 나온다고 해요 밤에만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가면 딱이야 지금 10시네 야야야 왜 이러니 너 진짜 너까지 혹시 또 너무 늦으면 안 나올지도 모르니까 빨리 열심히 달려갈게요 박쥐떼들이 왜 이렇게 많아 여기 뭐 박쥐산이냐 아니 겁나 오네 이것도 안 되겠다 빠세이 이것들이 짜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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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박쥐떼들 빠세이 안 터지냐 야 몇 마리 안 죽었잖아 야 빠세이 아우 잘못 앉았다 이것들 단체로 그냥 몰려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약한 친구도 괴롭히고 꼭 이런 애들 학교에도 있지 일진이라고 자식들이 말이야 젠 일로와 같이 가자 갈 길이 멀어 임마 부지런히 가야 돼 지금 말신령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야 근데 처음에 센만 해도 이미 죽은 센만 해도 스태미너가 4칸이어가지고 그나마 좀 빨리 달릴 수 있었는데 이 젠은 진짜 구리네요 길들이긴 쉬웠는데 채찍이 2칸밖에 안 돼 이거 아 전설의 말 반드시 얻겠습니다 그 정도는 있어야 이제 낙타신수까지 스무스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스름스름 자 먼 길을 왔습니다 이 산이고요 아니 그냥 보기엔 보기엔 평범한 산인데 여기서 산신령이 나와 그냥 생긴 거는 동네 약수터 있는 뒤통산이에요 그냥 오오오 야 너 웬일로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움직이냐 천천히 내려가 못 내려가겠지 또 아 얘 엄살 겁나 심해 자 지금까지 봐서는 진짜 평범한 산이네요 완전 자 말 타고 계속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볼게 저기 안개가 있긴 있다 안개가 뭔가 살짝 느낌 오긴 하는데 근데 여기 산 전체에서 말신령을 도대체 어떻게 찾는 거야 서울에서 김사방 찾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누가 텐트가 있네 누가 왔던 흔적이 있어 야 막다른 길이야 막다른 길 쨘 안되겠다 형 혼자 걸어갔다 올게 너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꼭대기로 가면 뭐가 있겠죠 또 등산 컨텐츠 각인가 얍얍얍얍 올라가 갓갓갓 와 등산 짱 와 등산 진짜 잘해 자 지금 근데 왜 이렇게 밝냐 아 뭐야 해 뜨잖아 아니 여기 산 말신령 밤에 나오는데 오다가 해 떠버려 실화? 아 안되겠네요 밑에 텐트 있는 데서 자고 밤에 다시 올게요 아 이게 밤에만 발동된다고 내가 들었거든 잠깐 뭐야 이거 옹달샘도 있네? 뭐 먹을 거 없냐? 없어 쨘 날이 밝았어 저녁에 다시 와야 돼 근처에서 우리 캠핑 좀 하자 여기 딱 묵기 좋네 자 너도 여기서 좀 쉬고 있어 캠프파이어를 한번 해볼게요 딱 됐네 부싯돌만 있으면 되겠다 이럴 줄 알고 내가 부싯돌을 많이 모아놨지 여기다 놓고 강양 자 여기서 쉬도록 할게요 자 밤까지 시간을 또 보냈고 요번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나오겠지 설마 제가 보니까 요게 매일 밤마다 나오는 건 아니고 약간 랜덤이라고는 해요 설마 또 이거 한 10번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설마 좀 걱정되긴 하지만 저는 녹도 아닙니까 나올 겁니다 일단 정상으로 한번 가볼게 산신령님 나와주세요 제발 말신령님 제발 까마귀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하늘에 그 뭔가 좋은 징조 아닙니까 여러분들 까마귀 아니냐 우리나라에서는 까마귀가 좀 약간 좀 재수없다 뭐 이러지만 외국에서는 되게 길조로 알려져 있거든요 내가 알기론 그래 이건 분명히 있을 거야 각이야 각 뭔가 나타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그래 이 연못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아 이게 랜덤으로 이 연못에 이 벚꽃나무가 있는 이 연못에 말신령이 보인다고 들었는데 그럼 오늘도 허탕친 거냐?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쩔 수 없습니다 원래 신을 만나기란 쉬운 게 아니죠 오늘만 날입니까? 또 잠복근무 들어갈게요 존버 탄다 존버 내일을 기약합시다 자 불 붙이고요 시간 또 때울게요 이거 몇 번 해야 되나 도대체 아 너무 랜덤이야 이 녹두의 세계는 만만한 게 없어요 만만한 게 자 또 갑니다 뭔가 썰렁한데? 뭐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? 과연 그 신들이 나오는 산 맞냐 여기가 진짜? 나 낚인 거 아니야 혹시 또? 아 참 연못에
아니 말실령 언제 나와 진짜? 왜 안 나오는 건데 말실령? 제가 좀 인터넷으로 한번 알아볼게요. 어떻게 하면 나오는 건지. 자 지금 보니까 이게 낮에 이 산을 바라봤을 때 뭔가 오로라 같은 실령의 빛이 보이면 그날 밤에 말실령이 등장하는 거라고 해요. 지금까지 나 뭐 헛걸음한 거야? 자 그러면은 저 멀리 갔다가 타워를 하나 밝히고 낮에 이 산을 한번 바라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그 정령의 기운이 있을 때 밤에 찾아오도록 할게요. 저기 타워 밝히고 타워 위에서 이렇게 보면 되겠다. 맨날 관찰하면 되겠다.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거의 다 날라와서 지금 생각이 든 건데 쨍 또 버리고 왔네. 쟤는 용암 화산에서 두드려 맞고 죽어버리고 쟤는 계속 버림받고 이러니까 말을 모을 수가 없어. 자 저 타워까지 날아갈 수 있을까? 저기는 열기가 쉬울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여기 한번 밝혀볼게. 저 가디언 있다. 아니 여기 가디언이 봉초 쓰는 데네? 조심해야 되겠다. 잘못하면은 갑분사 당하겠어요. 레이저 맞는다. 물론 저 방패가 있긴 한데 그래 조심해야지. 아 말 끝나기 무섭게 바로 걸려버리기. 딱 숨어주고. 아 얘들도 나오고 지금 난리다 난리야. 일로와. 일단 맞자. 맞고 시작하자. 일로와 컷. 뒤에서 쏘고 앞에서 쏘고 난리 났네. 요럴 때는 여러분들 방패를 바꿔주고요 검도 바꿔주고요 이러면 뭐 가디언은 쉽게 잡죠. 오케이 반격했지. 야 한방에 터져버리네. 깽꿀띠네. 역시 방패가 좋긴 좋네요. 이제 돌아다니는 가디언만 조심하면 된다. 저놈 눈에만 안 띄면 돼. 자 올라가겠습니다. 여기 올라가면 건너편 신들의 산 보이겠죠? 오케이 자 덕분에 타워 하나 더 밝힙니다. 잘 됐지 뭐. 나 어차피 지도도 엄청 지금 열어야 될 부분 많단 말이야. 시크타워 발동. 야스. 와 저기 신수들이 가논 쏘고 있는 거 봐. 진짜 멋있다. 저기가 투기장인가? 어차피 잘 됐다. 나 좀 투기장 갈라 그랬는데. 나이스 여기 오길 잘했네요. 무조건 이 타워를 밝히긴 밝혔어야 했어. 자 여기서 보면 저기 신들의 산 저기인가? 집진 내 눈앞에 있는 거. 아 저기에 뭔가 오로라가 생겨야 된다 이 말이지. 자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늘도 허탕친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캠핑 들어갈게요. 비가 와가지고 이거 모닥불을 켤 수 있을까 이거? 샷! 오케이 시간 때우기. 밤까지 또 때우자. 밤에 빛나는 거 보일 수도 있잖아. 이 몇 방 며칠을 묵어야 되는지 지금 예정이 없습니다. 기약이 없어요. 빛나냐? 아 오늘도 빛나지 않는 산. 자 부싯돌 하나 또 들고. 와 이거 진짜 힘들다. 장난 아니네. 나 그냥 가면 바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. 여기서 시간 또 때우겠습니다. 다음날 아침까지 갈게요. 자 제발 빛나 있기를.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야 90돌 지금 19개 있거든. 이거 다 쓸 때까지 해보자 그랬다. 나의 근성을 보여준다. 자 Nope. 아니 왜 산이 안 빛나는 건데. 저기 위에 이렇게 오로라같이 빛나야 된다는데. 아니야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. 브링 원래 신급은 얻기가 힘든 거야. 다시 불 붙이고요. 나무가 잘 사서 좋긴 하다. 야 지금 젤다 공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만 때우고 있어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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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나게 해주세요. 와 이거 얻기 이렇게 힘드냐?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. 얘는 근데 지금 녹두 먹지도 않고 지금 너무 많이 굶었는데 지금. 이럴 될까? 아니 말실령님 안 생기세요? 큰일났다 이제 부싯돌도 몇 개 안 남아가는데. 아니 이게 랜덤이라고 들었거든? 어쩌다가 저 산이 빛나면은 그날 밤에 실령이 나타난다는 거였는데 빛날 생각을 안 하는데요? 제발? 이거 거의 카드깡이네. 이렇게 뭐 포커나 뭐 카드 같은 거 이렇게 비춰보는 고심정인데 이거? 야 이게 낮이 아니고 아침에 나 보이는 건가? 아침까지 시간 때워볼게. 아 이상하네. 왜 안 나타나지? 아침입니다. 자 살짝 제발 빛나라 빛은 무슨 빛이 날지가 않네 그냥 아주. 제발 여러분들 거의 이거는 브롤스타즈 상자깡보다 더 지금 피가 마릅니다. 자 제발 나타날 때 됐다 진짜 인간적으로. Nope. 이제 일주일 묵을 수 있는 부싯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. 일주일 안에 빛이 안 나면 어떡하지? 제발. 야 산실력 진짜 너 제발 장난나랑 지금 나랑 지금 장난나랑 나랑 두 개밖에 안 남았다. 제발 적당히 해라. 아니 무슨 21일 넘게 시카타워에서 먹고 자고 했는데 지금 마지막이다. 제발 말실령도 한번 만나보자. 부탁 좀 할게요. 아이고 두야. 아이고 혈압아. 여러분들 혹시 저기 저 사토리산에 산실령 나타나는 방법 아시는 분 제발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. 제발 나 이래서 지금 죽을 것 같아. 제발.